낮과 밤,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이제 예전 도인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내가 죽는다 생각하면 또 속이 안 좋잖아요. 지금, 왜냐면 우리 에고 입장에서는 제가 체험한 게 이생이 전부인데, 그쵸? 지금 기억나시는 건. 근데 공부해 보면요. 나라는 게 영원하다는 게 나옵니다. 나라는 게 영원하다는 거는 지금 여러분 저를 보는 그 의식 있죠? 그 의식이 조선시대도 있었고, 고려시대도 있었고, 저기 원시시대도 있었다면 어떨까요? 상상 안 되시죠? 지금 저를 보는 그 의식. 이거, 나라고 하는 이 의식이 에고의식이죠. 이 에고의식, 참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에고의식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생각은 다르고, 감정은 다르고, 표현되는 기질은 또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의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게 있어야 윤회입니다. 이게 없다면 윤회가 아닌 거죠. 다른 의식이지, 그게 뭔 윤회예요. 근데, 그럼, 나는 근데 왜 이번 생이 처음인 것 같죠? 기억상실에 걸렸으니까요. 여러분, 기억상실 걸리면 오늘이 또 처음이에요. 이해되시죠? 과거 기억 잊으면 나는 지금 똑같이, 그러니까 평소랑 똑같은 의식인데, 어제를 기억 못하면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번 생이 처음인 게 맞아요. 왜? 기억이 상실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또 계셨을 거예요. 이 의식으로 또 있어서. 뭐, 친일을 하셨건, 독립운동을 하셨건, 뭔가 하셨겠죠. 그쵸? 또그 전에 조선에도 있었겠죠. 노비였건, 양반이었건, 계셨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재밌죠. 이 의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근데 공부해보면 그렇구나 하는 건 알아지는데, 그래도 에고가 또 일말의 의문이 있습니다. 진짜야? 뭐 이런. 근데 그럼 보면 그래요. 너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 에고 입장에서는 안 믿기는 게 맞다 이거죠. 근데 공부해 보면 이치가 그렇다. 이 의식이 영원하다. 여러분은 영원할 겁니다. 우주랑 함께. 육신이 있건 없건 이 의식은 있을 거예요. 영계에 있건 육체. 우주가 소멸된다는데 우주가 소멸되면 물질 우주가 소멸되지 영적으로 우주가 소멸되나요? 이 우주 소멸되면 우주 또 만들어서 다시 기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꾸역꾸역 또 기어 나와서 또 뭔가 합니다. 이 의식이. 이 의식은 영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나의 영원함에 대한 통찰이. 자아에 대한 통찰이 거기까지 가야 돼. 근데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 생과 사가 생이 뿌리가 돼서 사가 있고 사가 뿌리가 돼서 다시 생이 이어지고 계속. 낮이 있어서 밤이 있고 밤이 있으니까 다시 다음에 낮이 있고 주야의 도에 통하면 생사의 도에 통한다. 옛날 도인들이 하는 말이. 별거 아니다. 낮밤 바뀌는 거랑 똑같다. 생사가. 나는 동일성이 이어진다. 그러니까 고정된 내가 있다는 게 아니라 변하는 중에도 참나가 영원하니까 동일한 나에 대한 자각이 있기 때문에 동일성 의식이 있는 겁니다. 이걸 불교에서 동일한 자아가 있다고 덤비는 거는 부처님이 박살냈지만 윤회는 인정하셨죠. 근데 윤회를 인정하셨다는 얘기는 동일한 의식도 인정한 겁니다. 사실은. 변하는 중에 동일성을 유지하는 의식이 있어요. 왜? 생각, 감정, 오감을 나라고 여기면 그건 무상하게 바뀌는데 참나가 나의 본체이기 때문에 에고는 두 세계를 다 본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참나를 봐요. 난 영원하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생각, 감정, 오감을 봐요. 나는 무상이 바뀌어요. 그게 에고 의식의 신비예요. 에고 의식은요, 늘 동일하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나는 계속 변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부처님이 공격하신 거는 늘 동일한 내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에 대한 공격이지 사실은 동일한 나라가 내가 있다는 의식 자체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참나가 영원하니까 거기서 반사된 빛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그래서 낮밤이 바뀌어도 여러분은 사실은 동일하게 어느 면에서는 동일하게 갑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현존하는 이 느낌 에고까지 포함한 이 느낌이 여러분 또 다음에 또 태어나면 또 있겠죠. 근데 기억상실이 걸려서 처음인 것처럼 느껴진. 오, 이 지구는 처음인데? 막 이런. 계속 오고 있는데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는. 저 이번에 이제 그 산모랑 둘이 병실에서 간호사 한 분만 왔다 갔다 도와주고 둘이서 막 애를 낳은 같이 막 죽겠다고 하고 이제 전막 응원, 저도 같이 막 마음이 괴로워지면서 응원하고 막 딱 낳았는데
그 아기를 딱 보는데 첫 말이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잘 도착했어 이런 뭔가 있잖아요. 딱. 접속 잘 됐고 지금 여기 잘 왔어. 여러분 영화 아바타에서 자기가 들어갈 몸 따로 키워놓죠. 그다음에 몸이 다 만들어지면 거기 의식 접속해서 돌아다니죠. 그 느낌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애 몸 자랄 때 그 애의 의식은 저기 연계해서 와서 구경하지 않을까요? 내 몸 아직 한 8개월째인데 뭐 어제 나갈 준비해야겠네 막 이렇게 하다가 나올 때 딱 타고 나오겠죠.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접속 잘 됐어. 지금 무사 귀환 축하. 언젠가 갔겠죠. 지구에서 떠났겠죠. 잘 돌아왔어. 근데 기억 상실이라 처음이라고 생각하겠죠. 이게 생사가 돌고 돈다. 그럼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마음 먹어야 옳겠는가? 이런 이치를 안다면 생사가 원래 하나다 하는 것도 알고 아공복공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보여요. 아공복공 정도. 육바라밀까지는 아직 모르더라도 아공복공 정도 참나 알고 참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정도 되면 생사가 둘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처음에 이제 짐작이 되실 겁니다. 자명하지 않더라도. 그러다가 이제 깊어지면 점점 자명해지고. 그러면 죽을 때 도나 잠잘 때 도나 같아요. 잠잘 때 어떻게 주무시는 게 좋겠어요? 못 자, 못 자 하면서 누워서 발버둥 치면 불면증 걸리죠. 잘 자야 잘 일어날 텐데 잘 자는 도는 뭐냐? 그게 아공복공을 반야바라밀로 관조하고 있는 겁니다. 딱 깨워서 참나 자리에서 에고한테 맡기면 발버둥 치고 그 막 억울해 억울해 이럴 거예요. 못 해본 거 억울해 막 억울한 일들 실패했던 일들 즐거웠던 일들은 또 좋아서 집착이 되고. 근데 그러면 잠 못 자죠. 어떻게 해야 잘 자요? 일체가 참나 작용이다. 오늘 이 순간 너는 이미 진리대로 참나 안에서 잘 살고 있다. 아공복공을 이해하고 수용할 때 잘 주무실 수 있겠죠. 이미 지금 여기서 나는 만족스럽다 해야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잘 잘 수 있겠죠. 못한 거, 억울한 거, 회한 떠올리고 있으면 마음이 번뇌로 가득 찰 텐데 그 번뇌마저도 본래 참나의 신비와 작용이야 하고 어루만져주면서 이 순간 깨어서 참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네 인생의 목표야. 우주 여행의 목표야. 너는 지금 이 순간은 이 순간대로 퍼펙트해라고 만족을 해야 잘 자겠죠. 주무실 때도 그렇게 하시고 이게 쌓여서 죽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순간 이미 만족스럽다. 일체가 참나작용이고 그 참나작용 안에서 나도 이 우주를 경험했고 이 신비를 경험했고 이 순간, 지금 존재하는 건 지금 이 순간뿐이고 과거는 지나가고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이 순간 나는 참나 안에서 안식하고 있고 만족한다. 이 마음을 먹어주셔야 잘 죽으실 수 있겠죠. 자, 이 도를 끌어다가 그러면 사의 도를 알면 생의 도도 알 수 있죠. 그럼 지금 어떻게 사셔야겠어요? 죽을 때만 그러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매 순간 이렇게 사셔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어떨까요? 사해도에서 생해도를 배웁니다. 지금 이 순간, 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오늘 죽는다고 진짜 생각하세요. 만족하실 수 있겠어요? 에고로는 만족 안 되죠. 근데 딱 내려놓으시고 참나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관조하면 일체가 참나 작용입니다. 참나 안에서 좋은 꿈을 꿨다. 좋은 경험했다. 만족한다. 오늘부터 이렇게 연습을 하시라고. 매 순간 틈나면 딱 그러고 깨어 계시면요. 그때 여러분 좀 마음이 진정되고 좀 제정신이 찾아집니다. 그러고 계속 이 우주를 살아가셔야 됩니다. 매 순간 죽는다고 생각하고 사실 때 잘 사실 수 있고 또 죽을 때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죽어야 잘 살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게. 죽어서도 잘 사는 길이고 또 살아서도 잘 죽고 죽어서도 잘 살고 말이 되나요? 아무튼 말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왔네요. 어떠세요? 소크라테스가 우린 매일매일 죽는 연습을 해야 된다. 죽는 연습을 하는 게 철학자다. 이거예요. 이 순간 내 영혼만으로 안식하고 만족할 수 있는가를 지금 이 순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진리와 하나 된 기쁨이 있는가를 매 순간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의연하게 죽으실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연습을 안 한 사람은 힘들죠. 매일매일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마음을 다 추스리시고 참나 안에서 아공 복공으로 우주를 이해하시면 우주의 진실이 더 잘 보여요. 면전에 있는 것들의 비밀도 이럴 때 잘 드러납니다. 근데 면전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집착, 탐욕, 분노 속에서 바라보면 실체가 보이겠어요. 근데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직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이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근데 에고가 그렇게 말할 때보다 진짜 내가 오늘 죽는다 생각에 좀 더 절박해지거든요. 실감이 납니다. 그럼 딱 깨어서 모든 것을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만족할 때 여러분 안에서는 또 색다른 체험이 오죠. 이런 체험들이 계속 쌓였을 때 그 이 생과 사의 비밀에 대해서 더 접근하는 도인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족하시라. 만족도 습관입니다. 계속 만족하셔야 돼요. 늘 못 가진 것만 생각하면요. 영원히. 그리고 놓친 거, 못 가진 것만 생각하면 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도 안에서 제일 중요한 진리 안에서 만족을 해야 도인인데 도인이라고 하는 도에 만족을 못하고 자기 에고의 해안에만 탐진체에만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진리에 만족하는가를 이런 식으로 점검해 보세요. 살건 죽건 생도 도요 사도 도니까 도 안에서 만족한 사람한테는 생사도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에고의 만족을 꾀하면은 도랑 분열이 일어나고 도에 대한 무지 아집 때문에 영원히 답이 안 나올 것이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육도를 윤회하면서 헤매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에 맞겠죠. 그런데 도만 알면 여러분 그대로 극락에 들어간다. 지금 여러분 내일 죽어도 좋은데 오늘 이 순간 참나 안에 있고 참나의 현존 안에서 참나의 진리를 직관하고 아공 복공의 진리 안에서 나는 이 세계를 수용하고 만족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는 것 같다. 이 만족이 계속 와야 돼. 이제 더하면 육바라밀의 진리, 구공의 진리까지 거기다가 내가 아는 만큼 구공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아공, 복공, 구공 안에서 자명하다, 찜찜한 거 없다. 내 역량 안에서지만 하고 매일매일 만족하시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점검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아야 잘 살지 않을까요? 사의 도 안에 또 생의 도가 있습니다. 잘 죽는 법을 미리 연습하시라. 그럼 잘 살게 되실 것이다. 그럼 어느 날 우리가 진짜 죽음을 맞이하는 날 의연하게 늘 연습해왔던 대로 가겠죠. 그렇죠? 안 그러면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막 이제 갑자기 막 종교도 없던 분이 막 나마미탑을 알라요. 막 아무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방황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도 방황할 것 같아요. 제 에고도 죽기 싫을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놓고 지금이 딱 좋지 뭐 다음 생에 저한테 뭘 해준다고 해도 지금 저한테 와닿는 건 이거지. 그러니까 이승 진흙탕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이 왜 나옵니까? 진흙탕에 구르는 사람한테 너 죽고 다시 오면 대통령 시켜줄게 해도 지금 여기서 좀 진흙만 좀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진흙의 질만 좀 바꿔주시면 어떻게든 살아보겠습니다. 이러지 않을까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에고한테는 이번 생이 전부란 말이에요. 아니 기억상실 걸렸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도 이 진리로 늘 무장해온 사람들은 그 한 수가 더 있다. 그 참나의 의지에 진리의 의지에서 우리가 모든 문제 생사의 문제마저도 돌파해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미리 어떻게 연습할 거냐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쉬는 시간에 생각이 났어. 딱 적절한 타이밍이겠죠. 나누라 해서 나눈 겁니다. 또 지나가겠습니다.